자, 여기는 딩가동 2번지예요. 네. 들어본 적 없죠? 네. 여기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공공공간인데 딩가동이란 사실 딩가딩가 놀다 이런 의미에서 따온 어떤 그런 이름이에요. 이 공간도 2021년 대한민국 공공기관 최우수상을 받은 곳이에요. 공공 디자인으로 굉장히 훌륭한 곳인데 먼저 이 위치를 잡을 때 학생들이 통학할 때 가장 많이 다니는 길에 가장 많이 오기 쉬운 공간에 잡았다고 해요. 그리고 이 공간을 디자인할 때도 우리 학생들과 같은 청소년들이 51명이나 참석을 했고 그리고 또 9명의 지역 전문가나 지역 주민들까지 같이 해가지고 참여형 디자인으로 만든 아주 훌륭한 공간이에요. 자, 근데 여기 공공재안이 굉장히 많이 적용돼서 아주 훌륭한 공간이 되어 있는데 학생들은 어떤 게 혹시 보이나요? 저는 카페가 보여요. 카페 공간이 하나 있죠? 그리고 또 여긴 담장이 없네요. 먼저 이 카페 같은 공간은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네. 이제 카페 공간은 저렇게 유리로 다 오픈돼 있고 또 밖에 나와서 어른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 커피도 드시게 하기 때문에 저기에 많은 자연감시 눈이 존재하게 돼요. 그러면 이 공간은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되고 여기에 다니는 청소년들도 이 어른들과 계속 이렇게 마주치면서 교류하게 되는 굉장히 좋은 안전 디자인의 요소로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에 접근할 때 이런 담이 없을 때 훨씬 더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공간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되게 안전하게 편의적이고 또 배려하는 공공재인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. 선생님. 네. 그 여기도 경사로가 있는데 이것도 공공 디자인의 요소죠. 네.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공간 앞에 엄청나게 넓은 면적을 이 계단이 차지하고 있잖아요. 네. 비효율적이다 누가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이 공간을 찾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공공 디자인의 핵심이거든요. 그래서 뭐 휠체어를 비롯해서 짐을 많이 맨 친구, 또 손잡고 가는 친구, 뭐 키 큰 친구, 작은 친구, 몸무게가 큰 친구, 작은 친구 다 그 친구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이렇게 단차가 없는 경사로를 만들어 놓는 건 아주 공공재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.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공공재안 안에서 뭐 유니버설 디자인이 이렇게 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고요. 그리고 저기 또 보면 계단 조심이라고 네. 안전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. 네. 이렇게 이 동그라미 어떤 조심하라 이렇게 빨간색으로 네. 저런 것들도 굉장히 그 좋은 공공재안 요소입니다. 눈에 너무 잘 띄잖아요. 네. 지역의 녹지 운동을 하면서 어른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운동을 하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오시면서 청소년들 쓰는 이 공간과 어우러지잖아요. 네. 이렇게 이 공간이 어우러지고 세대 간의 구분이 안 되게 이런 디자인이 이렇게 설치됐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공공디자인의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? 자, 우리 딩가동 2번지 옥상까지 올라왔어요. 네. 사실 요즘 공공디자인에서 건물의 앞에 있는 공지, 그 전면공지라는 전문 용어를 쓰는데 전면공지라든지 이렇게 옥상 공간 이런 거를 공공재안에서는 틈새 공간이라고 하거든요. 네. 이런 데 대한 활용도,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편의 공간으로 만드는 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딩가동 2번지도 이렇게 옥상을 잘 꾸며놨는데 어때요? 올라와 보니까? 여기서 보는 풍경이 진짜 너무 예뻐요. 그리고 나무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 딩가동 2번지를 만들 때 우리 청소년들 51명이 참여해서 네. 공간창작단이라는 그 서포터즈도 참가를 하게 됐는데 친구들이 얘기한 게 똑같은 내용들이에요. 우선 이 공간이 나무로, 친환경 나무로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. 그리고 또 우리 마을을 전망하는 전망 공간이었으면 좋겠다. 그리고 또 이 주변에 있는 나무들과 우리가 같이 성장하는 걸 느꼈으면 좋겠다 이랬어요. 그래서 지금 북과 서쪽과 동쪽에 큰 뿌리 깊은 나무가 크게 세 개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공간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이 공간을 올라오다 보면 그 나무 하나를 데크섭 되게 만나면서 올라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러한 그 청소년들의 디자인의 어떤 의도가 잘 반영되어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적용되어 있죠. 교수님 근데 저렇게 위험? 안전정보 같은 것들도 다 공공디자인 요소죠? 물론이죠. 그러니까 옥상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우선 이렇게 세로형 난간을 놨어요. 이 세로형 난간의 특징은 사실 무언가 사람들의 심리를 억제할 때 써요. 가로는 사람에게 좀 완화시키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주지만 저 세로는 약간 금지나 이렇게 뭘 못하게 할 때 써요. 그래서 감옥의 창살이 세로인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. 어디 가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. 삼각형은 좀 권장하는 거.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. 이런 거는 보통 삼각형을 표시해요.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도 아주 눈에 잘 띄게 잘 되어 있죠. 아주 훌륭한 공공 디자인이 곳곳에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. 자, 우리 공공 디자인으로 잘 된 사례들을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, 공공 디자인은 우리가 사는 공간이나 시설을 디자인한 수단을 이용해서 좀 더 안전하게, 좀 더 편리하게,
모든 일 위에 배려하고 또 품격을 올리는 이러한 목적으로 이제 활용되는 거예요. 우리 학생들은 어떤 게 또 여기서 보이나요? 전부 나무로 돼 있는 것 같네요. 저는 창문이요. 되게 액자 보는 것 같아요. 네, 저런 걸 착용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동네의 풍경, 또 지나가는 사람들, 또한 자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공유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그 액자처럼 사방을 둘러싸고 있죠. 이러한 자연과 함께 공유한다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행복감과 아주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. 그 예가 또 하나 있어요. 쭉? 되게 좋아요? 좋네요. 네. 왜 좋을까요, 이게? 네, 힐링되는 것 같네요. 이런 게 자연적인 요소로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줘요. 그래서 우리 공공재인에서는 어떤 인위적인 요소로 사람을 막 그 어떤 유도한다기보다 이러한 자연적인 요소를 최대한 많이 접할 수 있게 만들어드려서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스마트폰과 일상, 학교 생활에 찌든 우리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그런 거를 좀 배려해주고자 이렇게 만든 디자인이죠. 그래서 아마 이게 더 공공재인 우수 사례로 이렇게 선정되지 않았나 싶어요.